전주시 중앙동 이시계점. 이 장호의 집은 할아버지 대에서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게 시계점을 해왔다. 그가 바둑 애호가였던 할아버지의 어깨너머로 바둑을 배운 것도 바로 이곳 시계점이다. 오랜만에 이 장호는 고향집에 내려와 쉬고 있다. 아침에요. 언제든 이제 어머니하고 어머님하고 이제 아버님 이렇게 4시 꼭 식사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연휴 때와 똑같이 이제 식구 4시서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 아버님 밥그릇 열고 다 이제 열고 저도 밥을 먹으려고 밥 뚜껑을 열었더니 밥으로 알고 이렇게 밥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 막 이렇게 구렁이가 꽉 뚜껑이 까뚝 차가지고 이렇게 거기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라고 막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구렁이가 나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태몽을 들은 할아버지 이화춘 씨는 평생 밥은 빌어먹지 않겠구나 하셨다고 한다. 이렇게 낳은 손자가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남다른 기재를 보이자 이화춘 씨는 어린 창우의 손을 이끌고 동네에 있는 설교원을 자주 찾았다. 그곳에서 이 창우는 전주의 내노라는 기사들과 많은 대우를 두게 된다. 제 자신한테 이제 별로 후회하지 않는 이런 점을 많이 줄 수 있게요. 최선을 다하면 이제 이기적 직업보다도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저는 만족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될수 있으면 제가 후회하지 않고 놓고 나서 바로 이제 죄책감 느낀다는데요. 그런 점만 안 나오면 지들에도 일단 만족할 수 있거든요. 천재 소년, 괴물, 애늙은이, 반상의 강태우, 이러한 것들이 이 장우이에 붙어다니는 별명이다. 그렇지만 80노인의 바둑을 둔다는 이 소년 기사에게도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다. 지금 첫 장면에서부터 그 이호단이 뜸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창호로서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많이 둬봤지만은 초점에 어디다 놓을까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놓고 보는데 네. 이창호의 경우는 항상 단 몇 분이라도 일단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둑을 생각하기보다도 이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그런 쪽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속기 이전에서는 정말 참 1분, 2분이 금쪽 같은 시간인데 그 중요한 시간을 충분히 의식하면서도 역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우선을 두는군요. 요새 이런 양화점이 아주 유행이죠? 네. 원래 저기 지금 날 일자로 지금 길을 지킨 수가 말이에요. 예전에는 전부 한 칸 높이 둬야 된다. 내 진영이 있을 때는 말이죠. 네. 이현상일 때 특히. 근데 바둑도 참 그 변화가 상당히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어떤 유행의 물결처럼 많이 그 다 바뀌어지는 네.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외세보다도 실리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네. 한 칸을 뛰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세력 바둑이 되고 이제 나리자로 받으면 이제 실리 쪽이 되고 네. 근데 실리 쪽이 좀 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게 삼산에 들어가지고 전체를 봉쇄하는 정석이 요즘 거의 한 두세 판에 한 판은 전문이 네. 꼭 생기는 것 같아요. 저 보석이 원래 제가 한동안에 전매 특허였는데요. 아, 흑본으로 네. 하셨습니까? 아. 이 국수전에서도 흑으로 저렇게 많이 장하고 두면서 저 보석이 많이 나왔죠. 네. 저 보석이 지금 그러니까 그 이창호 5단이 스승의 지금 보석을 답습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래도 바둑이라는 게 꼭 뭐 이래서 좋다 저래서 나쁘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래도 한 판 저래도 한 판이라기 때문에 저렇게 막는 수는
이창호의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임등시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많이 쓴 이창호의 어떤 작품이라고 할까 어떤 전형품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저렇게 붙이고 막는 거는 아마추어스다 해가지고 많이 혼을 냈는데요. 네. 요새는 이제 프로들이 저런 수를 많이 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두셔도 어떻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바둑의 길이를 조금 흔들어 놓은 듯한 네. 인상인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 저쪽에 지금 그 많이 유행하는 수이기도 하니까 한번 지금 그 과정을 한번 검토해 주시죠. 예, 지금 백이 날일자로서 양쪽의 단차를 좀 보강한 그런 장면인데요. 요 수를 두기 전부터 예, 걸쳐왔을 때 예, 이 세 칸 높은 협공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제가 생각에는 흙으로서는 여기서 세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여기 한, 이제 제일 무난한 수가 이제 한 칸, 아니면은 이제 여기냐, 여기냐. 네. 지금 바둑이 이 세력 바둑이라 이 밑으로 이렇게 가기는 좀 싫어요. 네. 밑으로 간다면 한 칸 바짝 협공해서 네. 이쪽 그거 똑같은 형태를 유도하는, 예. 해야 되는데요.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네. 근데 이래 되면 이제 여기가 비어있고, 지키장이 너무 넓고, 백이 한 중앙쯤 들어온다든가 이제 이쪽을 지킨다 하더라도 어디 요렇게 지키자니 이쪽으로 이제 들어갈 것이 네. 백이 이제 좀 이 정도로 들어갈 것이 또 작게 지키자니 좀 폭이 좁고 네. 해가지고 네. 백으로서는 항상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아주 두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리 세력 바둑이다 하더라도 이 항상 흙이 늘 그 같은 모양을 이루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 경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울로 협공을 하고 이제 백이 이렇게 놓치면 들어가는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예. 일반적인 그 이때는 이제 이렇게 막을 수가 없죠. 넘어가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밖에 못 막는데 삼성에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네. 일반적인 장면이죠. 이렇게 되고 이제 이때는 이쪽으로 가는 게 보통이겠죠. 예. 이래야 되고 막 뛰고 이제 여기를 밀어붙이느냐 여기를 뛰느냐 그런 바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우변과 좌변이 어울려서 상당히 그 흙이 큰 모양이 나게 백도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집이 나기 때문에 크게 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으로서는 이렇게 일반적인 정석을 선택지 않고 이쪽으로 양갈치만한 수를 쓰는 것이 아주 지극히 변화가 더 예. 다양하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막은 수가 아주 강수죠. 예. 이제 정석은 이제 넣는 게 보통이지만은 여기 삼삼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정석인데 요 두툼에 비해서 여기 폭이 조금 좁아요. 예. 아까 그 이 작은 그러니까 짧은 협공을 해가지고 둘러막은 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기 네. 때문에 그렇다고 요거는 너무 이 정석을 택하자니 아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죠. 네. 백은 두텁고 흙은 이게 두터운지 두터운 건지 얇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지키자, 네. 지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모양은 또 이 뿌리가 단단한 데서 빠져나와서 전체를 이게 열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막는 게 흙으로서는 강수가 되고요. 이렇게. 또 이 정석은 또 2000보다는 또 네. 전용 네. 수 아닙니까? 예. 전매트 커죠? 그래서 이렇게 네. 예, 됐는데요. 다음에 진행이, 실전의 진행을 여기서 좀 더 쫓아가 보죠. 끊어서, 예, 뻗고. 요, 넣는 게 조금 문제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대요. 예, 보통은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내려서서 네. 이제 조이는 맛이 있기 때문에 뻗어두는데,
그렇다면 어디를? 요걸 단수를 치고, 이거는 이제 안테나를 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지킨다 이거죠. 네. 왜냐면 여기를 끊기더라도, 여 붙여가지고,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작다. 네. 여기까지 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흙으로서는 이게 끊을 수가 없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이 이제 이제는 좀 튼튼한 모양이에요. 가벼운 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세력을 갖다가 쉽게 낄 수가 있는데. 네. 요렇게 늘었기 때문에 이게 갈라져가지고 이게 무겁게 돼버렸어요. 거꾸로. 예, 예. 여기서 조금 베기 실패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뒤져친 수가 아주 상당히 강수였습니다. 예, 실전에서는 이렇게 늘고 이렇게 이은 모양이 됐는데 이렇게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끊는 것이 제 일감 아닙니까? 네. 또 많이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수를 쳐서 이어주면 좋은데요. 예. 이어주면 이쪽을 먹어가지고 여기다 예. 먹어서 좋은데 대물죠 여기서는. 예, 따게 되겠죠. 그러면 있게 되면 단수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단수 치고 이 패를 하고 싶어도 예, 만패불충이죠. 예. 아무나. 그러니까 이 잔이 여기 이어서 이거 완전히 갈라졌죠.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되겠죠. 아니 여기서 이제 백은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이걸 따고. 때리고. 그럼 이걸 치고. 있고 이제 호구 정도인데 이걸로 어떠냐 그랬는데 이건 흙이 좀 따는 정도라도 이 장면을 제가 한번 그 나중에 말이죠. 네. 태국이 끝난 후에 그 유소광 부단하고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양이 검토실에서는 일부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실전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네, 실전보다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를 붙이는 수가 아 그것도 좋은 있기 분이에요. 때문에 네. 그 백으로선 둘 수가 없다고 네. 그러더군요. 말하자면 올라가면은 네. 이걸 끊고 지금 그냥은 축이 돼서 못 네. 끊지만 이 수가 아, 급소가 돼가지고 어찌됐든 이걸 끊기면은 이걸 몰아서 세워줄 수는 없고 말이죠. 몰면 나와가지고 그래도 이거는 그것도 좋은 수인데 이건 흙도 조금 너무 먼 것 같습니다. 늘고 이쪽을 달려가지고요. 일단은 이쪽이 끊기되는 네. 근데 그 상태가 달리기 싶어서. 위해서 달리면은 여기 사니까 예. 이걸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잘못 공격했다가는 좀 요게 악수가 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여기 끊기게 들어와서 예. 못 뒀다 그러더군요. 예. 결국은 이게 악수가 돼가지고 예. 하여튼 여기서 갈라져서는 안 되는 모양 같아요. 대기 그래서 실전에서는 치고 재치고 그냥 들었죠. 네. 여기서 다시 그 이 네, 내려준 수 이제 속기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은 어쨌든 여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나온다면은 그러니까 그냥 나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재치는 게 싫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재치고 호구 치는 게 좋나요? 그래도 이렇게 네, 이렇게라도 둬야 되네요. 다음에 이쪽을 어디 둔다면은 그때 빠진다든가 사니까, 옆에 붙인다든가 예. 하는 그런 타계수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조금 모양은 나쁘지만은 이렇게 둬도 흙으로서는 공격하기가 조금 문제인데요. 네. 예. 이거는 조금 피해가 가니까 이렇게 끈찬이 그렇고 이렇게 밀려올려 밀어주자니 연결이 되니까. 네. 예. 근데 실전은 이쪽을 내려줘서 네, 급히했는데 그게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그 응수를 물어본 건데요. 그러니까 요렇게 먹느냐 요렇게 먹느냐 그걸 물어봤는데 여기 막혀가지고는 이 속점이 조금 무거워져가지고요. 버리자니 그 바로 막지 않았죠. 아, 요, 그냥 예, 이렇게 놓고. 예. 근데 여기서 이게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다 아시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잡는 거는 이렇게 손수로 막혀서 손수로 막혀가지고 여기가 기본이 예, 완전히 베개 주문에 걸리는 형태가 되죠. 여기서 이렇게 굳자두는 것이 이런 형태에서 상당히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눈여겨두셔야 될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를 두니까 여기를 어떻게 바로 그 이 응징하기가 곤란하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서 응수를 물었죠. 근데 요게 또 좋은 수입니다. 예. 막아주면 좋은데요.
이거 하고 요렇게 넘는 수가 제일 좋은 수가 되죠? 예. 근데 그냥 막으니까 이걸 먼저 나오면은 제쳐가지고요. 예. 수가 안 되죠. 이거는 죽어버리죠, 이어가지고. 예. 넘어도 한 집이면. 근데 끊어야 되는데 이건 늘어가지고. 이건 또 예. 늘어야 되는데 이걸 먹든가 막아서 죽으니까. 예. 결국은 요 끊기 위해서는 이걸 해줘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럼 이제 흙도 안 끊을 수도 없고. 빵 때리니까 이 두 점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예. 완전 폐석이죠. 네, 폐석이 되어버렸죠. 석점이 다 폐석이 된. 결국은 이걸 넘었는데 이것도 요거까지 들어가지고 제출은서가 좋아가지고. 예. 아마 여기서 굉장히 바둑이 나빠졌다, 백이. 여기 이렇게 찍혔죠. 이래가지고는 흙은 악수가 하나도 없는데 여태까지. 백은 이 속점이 악수가 돼버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바둑 자체는 여기서 아주 우수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연이어서 이쪽에 그 급서죠. 예, 걸쳐왔는데요. 네. 이때도 이 반격수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끊긴다고 봤자니 받을 수가 없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는 요 두 점을 버릴 것 같습니다. 백으로서는. 예.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여기서 끊는 거는 쳐버리니까요. 결국은 두 점 목차고. 예.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쪽을 친 다음에 이쪽을 다시 막아서 이쪽이 정비가 돼서. 그렇죠. 이렇게 되고. 예. 또 요 막는 것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예. 또 받아야 되는데 호구만 쳐더라도 이게 이제 강해지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걸 먹자니 이제 이쪽을 지켜가지고 요거는 두 점은 이제 작죠 지금. 네. 나서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게 나와서 끊는 게 제일 강수인데요. 끊는 거는 바로 이제. 네, 이렇게 나와서 끊는 게 강수인데 이거는 백이 못 견디죠. 이 서가지고. 예. 이 여기하고 여기 이제 또 동시에, 예, 동시에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못 견디기 때문에 하여튼 사석작전을 써야 됩니다. 백으로서. 예. 요거는 이제 안에 네, 선수. 언제든지 이거 안 해놔도 바로 이쪽을 잡는 수는 없죠. 이 한장은. 근데 초있기 때문에. 예. 아마 예, 시간이 있었으면은. 예. 안 뒀을 겁니다. 백감이라든가. 실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끊고 이렇게 늘었는데요. 여기서 알기 쉽게 이걸 치는 게 제일 알기 쉬운 것 같습니다. 급소니까. 예. 일단 뭐 이거는 안 잡을 예, 수가 그러면은 없죠. 그러면은 이걸 그때 연결하고 그러면은 이걸 끊는 수밖에 없는데 나오고 이걸 안 죽이려면. 예. 이렇게 치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또 빵 때려가지고 안 되죠. 이걸 버려야 되겠네요. 그럼. 결국은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백이? 네. 이어야 되는데 이건 때려가지고 여기 죽는 거하고 요거 연결을 해가지고 백이 견딜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철 없이 이제 이거를 여기 있고 이제 넣는 정도 되고 이제 이걸 먹고 이제 이 정도 되죠. 근데 선수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예. 이쪽을 와가지고 이건 백이 흙이 굉장히 우세한 바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잡아. 확실하게 잡아. 실전에서는 그냥 늘어가지고 조금 차이가 생겼죠. 늘어가지고. 그리고 이건 이렇게 두자니 제치고요. 이게 두 점 머리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자니 이제는 요 날이자 정도 두고 뭐 지킬 것 같. 아까. 네. 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이제 묘하게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실전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키게 됨으로써. 네. 이쪽에 약간의 그 이 물론 맛은 있지만은 뭐 당장은 살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요걸 둘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요 한 점은 죽이겠다. 그것은 그 입장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쪽을 전체를. 예, 지금 두텁게 하자. 예. 이렇게 돼가지고는 뭐 상당히 그 흙이 우선 첫 번째 대접전에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저 장면이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그 고심하는 장면 같아요.
이제 굿자냐 나리자냐 그걸 생각하게 있겠죠. 예. 아, 나리자라 뒀군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저 끊긴 한 점을 주겠다 그런 얘기가 모양을 네. 더 중시하겠다. 네. 전체 모양을 균형을 맞춘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100으로서는 지금 저 모양이 키워져서는 안 되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적절하게 지금 침입할 시기 아닌가 싶긴 하네요. 30초. 좀 보기에는 과서 같은데 이제 네. 바둑이 좀 불리하니까. 네. 그래도 그 유소강 구단의 그 모습이 아주 상당히 단호한데요. 야, 강수네요. 맥바지가 밑으로 내려서는 꾹꾹 받아주는 네, 것이 막아서 예. 별 볼 일 없다. 일부러 끊는 걸 유도해서 뭔가를 술을 내보겠다 그런 예. 얘기겠네. 30 seconds. 두다 보면 저런데 안 끊을 수가 없죠. 그럼요. 네. 저런데 그 늦추는 거는 저쪽으로 바둑 수 자체도 안으로 그렇고. 막아가지고 네. 있게 해주는 게 후수도 되고 그렇지만 안 뻗을 수밖에 없는데 네. 끊어놓고 봐야죠. 지금 저렇게 몬수도 말이죠. 원래는 이쪽 바로 그 아래쪽으로 붙여서 양쪽을 엮어보는 그런 수법이 많이 쓰이는 거 아닙니까? 네. 아주 그 난전이 예상되는 그런 접전인데요. 근데 백으로서는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둘 수는 없죠. 어쨌든 간에 난전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승부처를 한번 보겠다 그런 뜻 같습니다. 보통 때라면 사실 이런 곳의 그 접전은 답이 거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결과라든가 그 이 득실이 말이죠. 근데 이 답이 이제 과연 흙이 좋으냐, 백이 좋으냐. 또 속기전이니까 어떤 실수의 가능성도 조금 있고요. 제치는 한수겠죠? 두 점머리. 네. 일단 저 순간만큼은 상당히 기분이. 네, 기분은 좋죠. 예, 좋을 것 같은데 그 대신 아래쪽도 좀 더 그 답답해지는 그런 자리죠. 저 수를 늘어가지고 뭐 대단한 그 혼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 장면이 네. 상당히 그 어떤 기로 같은데 말이죠. 네. 그 작잖아요. 이걸 끊어가지고 이쪽으로 끊어가지고 잡을 수가 있으면 좋은데요. 이쪽으로요? 네. 대단한 강수님. 네. 나오고. 그러면 이거 안칠 수가 없죠. 또 나오고 나오고요. 근데 이것도 안밀 수가 없는데 이건 잘안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국 두 점을 버리고 이쪽 네. 전체를 한번 공격해 보자는. 그러면 이걸 안 먹을 수가 없는데 안 먹으면은 네.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네. 여기도 막는 게 있고 늘어나고 이쪽도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걸 잡아놔야 되는데 뭐 여기 뛰는 정도만 하더라도 잘 죽을 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그냥 이렇게 단수를 예, 치고 맞고. 있고 네 여기 끊음으로써 이쪽에 그 약점을 해소했죠. 두 수 세 수니까요. 다음에 이렇게 나갔을 때 말이죠. 막는 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 이, 여기가 상당히 그 문제입니다. 근데 그 이렇게 막으면은 이렇게 끊어지는 수가 있죠. 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끊어야 되는데 실전에서는 놓쳤습니다. 막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막는 수가 있느냐 없느냐. 네. 이건 필연이죠? 네. 이거 꼬부리고 막아야 되고 이걸 막아야 되는데 또 이거 젖혔을 때 이제 문제가 이거 되나요? 하면은 이제 살기는 사는데요. 저쪽이 이쪽이 더 죽게 되죠? 네. 따가지고 따가지고 이쪽을 저쪽 네. 이거 이어야 되는데 네. 제치는 것 선수라도 나를 여기 굳자 가가지고 이게 예. 죽어버리죠. 결국은 나가야 되는데. 끊지 여기 또 선수죠. 예. 나오고. 나오고.
근데 백이 여기서 묘수가 있어가지고요. 제쳐가지고 흙이 죽어버려요. 이렇게 가만히 네. 제쳐가지고요. 네. 여기서 끝날 뻔했습니다. 이쪽 지금 우변에 그 백이 침입해가지고 결국 그 막질 못해서 뚫게 되니까 뚫렸군요. 예. 그 뚫렸으면은 백이 성공입니다 이거나. 예, 중앙도 열버지고. 예. 죽었던 두 점이 다시 살아나고 이 두터움이 생겨가지고요. 네. 일단 여기 접전에서는 백이 재미를 봤다고 생각해야 되겠는데. 지고 있는 게 선수가 될지 뭔가 한시름 먹은 듯한 표정으로 네. 말이죠. 1 2 3 4 5 6 7 8 지금 저수는 그냥 고분고분 살지는 않겠다는 그런 의사이기는 한데. 네, 좋은 수 같은데. 하나, 둘, 조금 셋, 넷,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섯. 저쪽을 막히면. 지금 그 자리를 막히면은 언제든지 그 백이 선수였던 자리인데요. 30 seconds. 그거보다도 막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니까 울로 있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니까 때문에 결국은 할 수 없이 그쪽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위로 막으면은 뭐 손빼도 거의 사는 상태죠. 30초. 하나, 지금 저 날일자는 어떻습니까? 백이 붙인 거죠. 네, 저 저하고 간격 감각이 틀리는데요. 그쪽이 아니었을까요? 네, 흥 자리는 하변 그, 쪽이죠. 네, 그 흥 논자리 그 바로 위. 위에 실력을 보여서요. 거기 갈라져 가지고는 별로 재미가 또 없어진 것 같은데요. 원래 백으로서는 지금까지 그 중앙의 새와 어울려가지고 하변이 보고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승부처를 찾아내야 될 텐데. 네, 흙이 거의 역시 갈라치는 게 원체 큰데. 네. 쉽게 갈라치게 돼가지고는. 이야, 거기까지 가는군요. 아, 저건 좀 뭔가 쉽게 두지 않는 그런 네. 수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렇게나 이렇게 받아주는 거는. 네, 완전 주문이니까요. 그게 주문이겠죠,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나 이렇게 두면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넘어가는 건 재미없으니까 여기까지 두고 싶은데요. 일단 양쪽이 완전히 갈라지는 네.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희생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죽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네. 실전에서는 말이죠. 이걸 이렇게 뒀어요. 그건 이게 안성맞춤인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쪽이 다 넘어가죠. 이건 선수인데 네. 이것도 악수 같고 여기를 이제 전부 막으려는 문제였기 네. 때문에 그래서 중복이 돼가지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두통과 두통이 중복이 돼가지고 네, 실리를 이쪽이 쉽게 내. 네. 그 집으로만 늘기는 아주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물론 큰 집이야 나겠지만은 여기 아, 이렇게 거기, 네, 여기까지 그것도 악. 네.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막았습니다. 이야, 이거는 손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흑백간에? 네. 손 빼고 지금 크다면은 이쪽을 깨든가 아니면 여기가 큰 자리죠. 예,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흙도 받았지만 백도 손 뺄 찬스에서 이걸 받았어요. 아, 여기서 그 이창호 5단이 날렵하게 아주 기민하게 여기를 이제 손 빼고 이쪽을 예. 또 가지고서 다시 뭔가 확실하게 그 리드하는 그렇네요. 지금 저 중앙에 지금 젖힌 수가요. 이쪽 편으로 젖혀서 두 점을 잡는 수도 있고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같이 받아서 잡느냐 아니면 먼저 제쳐가지고 이쪽을 이어가느냐. 네.
30 seconds. 1, 2, 3, 4, 5, 6, 7. 지금 저 딴 수로는요, 하나 내려서고 두 점으로 잡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게 되면 이제 후수가 되죠? 근데 그 중앙에 두터운 하나, 그런 살아있는 둘, 맛도 있고. 셋, 넷. 그냥 막으면은 끊기는 곤란한 자리죠. 끊는 수는 없죠. 예, 맛 끊어가지고 흑이약증이 많아가지고요. 끊는 수는 없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역시 참아두는 정도. 예,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30 seconds. 1, 2, 3, 4, 5, 6, 7. 아까 손을 뺐기 때문에 저 한 점 잡는 거 이제 100의 권리가 됐군요. 30초. 하나, 둘, 예, 저 같으면 그냥 잊고 보는데요. 역시 초지기라서 이제 딴 생각 하느라고 이제 네, 시간이 한 단축이네요. 시간을 좀 살리려고 말이죠. 3, 4, 5. 근데 저런 경우에 최대한으로 살리지 않는, 않고 그냥 즉각 두는 기사가 이제 물론 조국수도 그렇지만 더 대표적인 케이스는 선우국 구단 같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을 빼도 살아있긴 하지만 선수로 당하는 게 굉장히 아프다, 싫다. 30 seconds. 1, 2, 3, 4, 5, 6, 7. 그것도 선수네요. 그냥 이어주는 것은 그 자체를 좀 당한 그런 있는 게 정수 같은데요? 그 침입하는 뒷맛을 보는 게 정수입니까? 30 seconds. 1, 2, 3. 있는 게 정수 지금 밑으로 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장면이요? 예, 있는 거는 후수인데 예, 이제는 뭐 중앙이 워낙 커질 이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별로 이제 저기 나와서 중앙도 별로 큰 집이 생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유소강 구단의 그 이 착점 모습이 상당히 화난 사람 같아요. 30초.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런. 진착하네요, 저런 선은. 돌다리 두드리는 것처럼 또 두 네. 점이 살아가는 수를 완전히 하고 있죠. 예, 차단해버린. 어떻게 해서든지 저쪽 저 수는 그 좌변의 흙 모양을 깨면서 이쪽 그 한 점에 차단을 엿보는 변의 한 점을 어떻게든 공격을 해보겠다. 네. 20초. 거기가 급서죠. 여기서야 뭐 패로 두는 수는 생각하기 어렵겠죠. 둘, 셋, 있는 넷,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여섯, 일곱. 야, 지금 이 장면이 흑백간에 좀 복선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 지킹수, 그러니까 이쪽 지키기 전에 백이 이쪽을 몰지 않고 이렇게 젖혀서 끊는 수는 없을까요, 여기서? 승부순대 탄수치기요. 여기서 한번 치고.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백은 여기를 지켜야 네.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손을 이걸... 빼면은 이쪽을 정문해서 네. 이렇게 막면서 몰고 요걸 이면은 넘어가게 그때 되는데 그때 넘어가게 네. 되는데 요걸 뻗어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 이 큰점을 따더라도 살질 못하기 때문에 백이 좀 무리로군요. 그래서 백이 먼저 네. 몰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어주게 되면은 아까처럼 네. 제쳐가지고 똑같이 됐을 때에 똑같이 됐을 때 이제는 백이 이렇게 넘어간다 이거. 넘어가기 때문에 네. 예 이거는 이제 이거 살려면 고생이죠. 그래서 이 속기 바둑에서도 이창호 오단이 상당히 그 수를 날카롭게 보고 있네요. 이으면은 그 수가 있는 거를 충분히 이제 느끼고 한 점 있는 게 보통은 선수같이 보이지만 지켜뒀죠. 간단해 속고. 네. 그래서 실전에서 이 장면에서 말이죠. 또 이 돌이 오니까 이쪽 그, 열버졌죠. 예, 가운데가 열버져가지고 말이죠. 누구나 이 장면에서는 지금 여기서 한번 백을 어떻게 크게 공격할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겠는데 실전에서는 여기를 그냥 이렇게 역끝내기. 예, 역끝내기로 젖히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유소광 구단은 이쪽 가운데 그 불안을 느낀 나머지 이쪽을 이렇게 그 가위수에서 이렇게 살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백은 공배만 두고. 아, 저 큰데요. 예. 들어가는 게. 흙은 이게 큰 자리를 예. 또 다시 예. 두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공격수가 이쪽 넘는 수 때문에 결국 한 수를 예? 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가운데 쪽에 백돌이 오는 것도 사실은 좀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전부 유보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창호 5단이 공격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라고 할까 말이죠. 지금 뭐 그런 지금 상황이 돼가지고 큰 곳을 지금 예.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이 붙이는 것은 뭐 조금 뒷맛이 이쪽 끊는 관계라서 끊어가지고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거 끊고 잡으면 이거 단수가 선수니까요. 네. 아주 섬세하게 끝내기로. 여기로 왔나요? 아, 여길 뛰고 뛰어서 이렇게 지키게 한다. 여기가 돌이 오니까 이제 여기 타서 여기가 지금 네. 약해가지고 안 받을 수 없고 마지막 큰 자리를 두게 됐네요. 네. 이렇게 돼가지고는 뭐 완전히 실리로는 이제 직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또 크게 뭐 흙이 몰릴 때도 없고 지금 형세 판단을 한다면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한 45 정도. 예, 45 정도 나죠. 이 아래가 한 15집 정도. 그러면은 60집. 이제 이쪽. 이게 10집이 넘습니다. 70집은 넘네요, 무조건. 예. 그럼 100은? 100은 15, 25. 여기도 한 15 정도 보고. 그럼 30집. 서른, 둘레, 여섯, 일곱집, 여덟집. 37집, 38. 그러면은 30, 흙이 70집이니까 이쪽에서 적어도 30집 이상이 나야 되는데 20집 나기가 힘... 예. 많이 나봐야 20집. 하여튼 최소한 10집에서 15집은 앞서 그러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거의 승리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흑의 승리라고 봐야 네. 되겠는데. 네, 계속해서 국면의 진행을 좀 더. 이제 뭐 큰 곳은 다 두어지고 중앙만 어떻게 결정지어지느냐를. 30초. 하나. 중앙을 뭐 어딘가 받아야죠? 바로. 물론 손백은 저것을 젖혀서 제쳐가지고 큰 수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보통은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인 어떤 그 수를 연구를 하게 되는 법인데 아주 솔직하게 그냥 단단하게 두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는 아마 흙이 좋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예. Last 30 seconds. Last one. 특히 그 이청호보다는 자기가 유리할 때 다른 변화의 여지를 주지 않고 말이죠. 변화의 여지가 없이 단단하게 그 지켜가는데 또 자기 생각대로 이걸로 이겼다 생각하면은 그냥 그 길로 가버리죠. 예, 그게 아주 상당히 강점인 것 같아요. 뭐 더 이기고 싶다든가 덜 진다는 게 아니고. Last 30 seconds. Last one, two. 보통의 경우는 좀 변화의 여지가 자기가 읽어놓은 그 수 외에 좀 더 득보는 변화가 생기면 그쪽으로 다시 또 따라가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창호의 경우는 이걸로도 이겼다 하면 그냥 그 길로만 가기 열심히 그 길로만 가죠. 딴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좌변에서 한 점 때렸을 때 가만히 뻗어둔 수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몰아둔 수가 선수이긴 하지만은 조금 아까운 맛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들여다보고 한 점 먹는 수는 있는데 별로 어차피 저기는 이어야 되니까요. 아, 근데 흙으로서는 모양이 쉽게 갖춰졌죠. 결정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긴 초읽기 시간 연장책이죠? 예, 그러니까 초에 몰리면 저것을 하나 두겠다 하고 미리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한 15집 정도는 차이가 나니까 네. 별로 벽으로서는 어디 해볼 때도 없고 지금 유소강 구단의 그 모습이요 어느 정도 체념한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될 것 같네요. 보통은 아래쪽 아래쪽에서 막는 게 보통인데요. 평범하게 도서는 어차피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Last 30 seconds. Last 1, 2, 3, 4, 5, 6, 7. 대그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앙집을 키워야 되겠죠? 네. 단수를 치느냐, 백이 아래쪽으로 가만히 넣는 게 보통 같은데. 아, 손을 빼버렸군요. 손을 빼고. 손 뺀 손은 아주 이상한 소리예요. 이쪽 제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 백의 유일한 지금 큰 집 될 곳이 아래쪽 그 백세를 중심으로 한 집인데요. 예, 이 대목은 정말 이청호 5단이 얼마나 승부에 대해서 냉혹하고 침착하냐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낸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실전에서 말이죠. 여기를 붙였을 때 백이 호구를 치니까 백이 말하자면 몰아야 될까, 늘어야 될까를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예, 쳐보니까 여길 둬버렸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럴 때 이것이 그야말로 유일한 백이 지금 지는 날 가장 큰 집이니까 뭐 노타임으로 이곳을 둘만도 한대 말이죠. 그렇죠. 이창호보다는 한참 생각하다가 결국 여기를 그냥 안전하게 지키고 말았습니다. 이거 결국 이곳을 어디 지키면 언젠가 이쪽을 잡겠다는 그런 결국은 여기 놓고 백이 놓으면 그때 가서 이제 그렇게 되는 곳이죠. 네, 결정이 그렇게 되어지는 자리인데 그렇죠. 보통은 말이죠. 하면은 당연히 이쪽을 예.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될 자리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다른 변에서 이수를 두면은 이쪽이 다 망가져서 그렇죠. 10여가 이상이 없어지는데 말이죠. 여기를 지켰다는 것은 정말 참 그 자기 길로만 가자. 그렇죠. 완전히 마이웨이를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2호단의 아주 좀 전형적인 그 기풍이 나타난 장면. 옛날 같았으면 이건 완전히 파문관인데요. 파문관? 네, 이거 왜 안 지쳤냐고 파문관인데 요새는 성적이 좋으니까. 좋으니까 어떻게 파문할 수도 없고 그래도 침착합니다. 하여튼
이걸 넣어서 하여튼 이긴다. 참 재미있는 아주 대목이었습니다. 다시 실전 장면을 따라 들어가 보죠. 결국은 여길 뽑게 됐군요. 3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지금 뻗으면 의뢰 저길 짚어 가서 삭감한다 하는 그런 그 이 스토리는 전부 그 머릿속에 입력돼 있던 건데 상대가 변화를 바꿔도 나는 그렇게 계속 가겠다. 30 seconds. 결국 중앙에 한 20집 이상은 집이 났지만은 흑독 저기 그 넉 좀 먹어가지고 한 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도 한 또 불어났죠. 좌상기 일대 말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집 차이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쪽에 아래쪽을 크기도 쓰면 더 많이. 더 많이 읽을 것 예. 같던데요. 실전에도 많이 차이가 나니까. 만약에 말이죠. 이러다가 어떻게 다른 곳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어가지고 미세한 승부가 돼가지고 결국 그것이 원인이 돼서 또 졌다. 그러면은 그건 대단한 사건이죠. 그렇죠. 이제 패착이 되는 거죠. 그동안의 등수가. 국면은 점점 뭐 변화의 여지가 없이 종국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Last 20 seconds. 이제는 둘째는 다 두고 이제 장 끝내기만 조금 남았죠? 네. 그래도 중앙은 백이 사실 최대한으로 부풀렸다고도 볼 수 있죠. 생각보다는 많이 났죠. 아까 형세 판단할 때 그것을 한 20집 정도 계산하더라도 그렇죠. 예, 좀 부족했는데 20집이 조금 못 났고 또 지금 좌상 귀쪽의 흙이 넉점을 잡은 것이요. 그렇죠. 거기도 사실은 한 10여가 10집 조금 넘는 정도로 봤는데 상당히 늘어났어요. 지금 한 20집 가까이 됐죠. 예. 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은 뭐 거의 20집 가까운 차이가 아니냐는 계산도 나오는데요. 이기는 거는 이제 틀림이 없고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 20초. 윤소강 구단한테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창호 오단에 대해서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 속기는 좀 약하기 때문에 큰 바둑을 한번 둬보고 싶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충분한 대국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30초. 저것도 한 집 이득이죠. 나중에 가서는. 예, 이쪽 상황에 따라서는 가입수 안 할지도 모르니까요. 저런 데를 놓치지 않는 게 이창호의 강점입니다. 예. 특히 또 이 프로의 대국에서 더구나 인류의 바둑이라면 한 집, 두 집에서 승부가 나는 거 아닙니까? 경우가 많죠. 예.
저런 것을 정밀하게 놓치지 않는다는 그 강점. 어떤 의미에서 오늘의 그 이창호의 그 바둑이 그 강점 때문에 Last 지금 존재하지 one,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도 있죠. 그렇죠. 3, 4, 5, 6, 7, 8. 이 유서강 역 끝내기 한 집인데요, 거기가? 아, 위에 단수 쳐두면 또 나중에는 두수 갈수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 한 수로서 끝나니까 역 끝내기 한 집이죠. Last 30 seconds. Last 1, 2, 3. 아래쪽에 뭐 젖히는 맛도 two, 맛도 조금 예. 있죠. 5, 6, 7. 지금 아, 예, 던졌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승부처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장면에서 별 중요한 내용 없이 수순이 진행되다가 예, 지금 우상기 흙에 달려 들어간 장면이죠. 보통은 1, 2비전에서 두 칸 벌리는 정도인데 이 수가 사실은 문제 수였습니다. 예, 의도라면은 지금 흙이 가로 받아지면 100이요. 그 다음에 나로 지키겠다는 의도였지만은 사실 그렇게 순순하게 받아줄 사람이 없겠죠. 더구나 지금 국면이 아주 백중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실전에서는 그냥 백이 날일자로 갈라치는 바람에 흙이 붙여서 이렇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백으로선 중대한 실작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지금 이 갈라친 이 장면에서 백은 한 발 더 넓게 차단해서 갈라치기 했으면 이것은 양쪽이 두 군데가 한꺼번에 이어가는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결국 둘 중에 하나는 잡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변화가 되더라도 흙 쪽에서 두 개 다 수습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 느끼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장면에서 그 수순을 놓치는 바람에 수순이 전부 이렇게 넘어가가지고는 또 그 다음에 손수를 빼가지고요. 예, 귀는 이제 아래 막는 게 손수였죠. 다시 한번 보여드려서 빠르기 때문에 아마 잘 안 보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하변에 막으니까 백이 이제 살아두고 손을 돌려서 중앙을 손대게 돼가지고는 여기서 완전히 흙이 다시 리드를 시작하게 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